주호주 중국 대사가 호주에게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벌였던 만행을 기억하라며 일본을 신뢰하는 데 신중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공통된 불안을 갖고 있는 호주와 일본 사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아태 지역에서 막대한 힘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와 일본이 가깝게 지내면 중국 입장에선 눈엣가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일 호주 ABC 뉴스에 따르면 샤오첸 주호주 중국 대사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은 호주를 침략했고 다윈을 폭격했다며 호주인들을 죽였고 호주 포로들을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그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만약 그들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역사를 되풀이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1942년 2월 호주 북쪽에 위치한 다윈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외세가 호주에 가한 단일 공격 중 가장 큰 규모로 242대의 일본 항공기가 두 차례에 걸쳐 다윈 항구의 선박과 비행장을 공격한 건데요. 이후 약 2년에 걸쳐 100회 가까이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야마가미 신고 주호주 일본 대사는 상호 비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우리 모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일본의 전후 궤적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쟁점은 8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지역 전체의 강요와 협박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며 이 지점에서 호주와 일본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국에 대해 일본과 호주는 공통된 불안을 갖고 있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계속한다는 설명입니다. 호주는 최근 인도태평양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에 맞서 군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영국과 안보협의체 오커스를 체결하고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오커스 외에도 쿼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국 견제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샤오첸 대사는 호주가 정말로 핵잠수함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쓴다면 그것은 호주 납세자들의 돈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오커스를 우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샤오첸 대사는 최근 호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정을 강화한 데도 비판의 뜻을 내비쳤는데요. 그는 호주의 입국 요건이 과하게 기초하고 있길 희망한다며 호주 정부가 다른 나라의 추세를 따를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중국발 여행객의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은 출발 48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